송곳니 보철 부위에 생긴 염증이 얼굴 전체로 퍼져 수술을 받은 이영희 씨. 염증 제거 수술을 했지만 여전히 나오는 피고름을 호스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염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이 염증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염증이 이 얼굴에 치아에 뿌리를 녹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의 뿌리가 세균 감염으로 인한 염증으로 뒤덮여 자칫 시신경까지 손상될 뻔했다는 것입니다. 딱 꼬집어서 그 치아가 문제가 돼갖고 그 치아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고 좀... 홍종술 씨는 요즘 밥 먹는 일이 고역이 되었습니다. 입이 잘 벌어지지 않아 작게 만든 김밥으로 쑤셔넣다시피 식사를 해야 하고 국물은 차라리 빨대로 빨아마시는 게 쉽습니다. 석 달 전 받은 치과 치료가 사단이 되었습니다. 별 고민 없이 충치를 뽑았다는 홍 씨.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약간 해요, 그만. 그렇지만 막 자꾸 부어올라요. 어느 정도 나빴어요? 하여튼 그때는 사진 찍은 게 그 당시는 아파서 그게 모르겠는데 네. 우선 완전히 몸뚱이가 이렇게 확 돌아갔어요, 얼굴이. 입도 이렇게 확 돌아가 버리고 그럼 입장 눈도 안 보이고. 치과에서 5일 동안 염증 치료를 했지만 상태는 더욱 악화될 뿐이었고 급기야 대학병원까지 실려갔습니다. 막 이렇게 짜더라고. 네. 이렇게 굴듯 이러더라고. 선압대 같은 거 이런 걸로 가지고 쫙쫙 열어 훑어 누르는데 아랫도리가 막 발발 떨리는 경우가 막 이제 죽는 것 같다 싶더라고요. 그 여성 경찰관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예. 얼굴에 고무관을 받고 고름을 짜낸 것만 며칠. 이거는 부위 완전히 덜 빠진 상태고. 간단한 충치 치료가 홍 씨 얼굴에 커다란 흉터를 남겼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심했네요. 그래도. 예, 그때는 이제 부위가 있으니까 이렇고 얼굴이. 홍 씨를 치료했던 치과 의사를 만나보았습니다. 사이가 되게 잘라서 뼈도 잘라서 하세요. 원래부터 심하게 한 사람은 더 안 아파요. 이상해요. 쉽게 뽑은 사람은 그런 아파한 사람이 있는데.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운이네요. 무엇보다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감염의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치과 진료 직후에 생긴 병이라 이들은 치과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지만 입증이 어려워 속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반면 분명하게 입증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치과에서 무려 5명이나 되는 사람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져 큰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밝혀낸 것은 당시 피해자 중 한 사람이었던 18세 여학생 킴벌리였습니다. He had two strains of the HIV virus in him. Dr. Acker did. And she had both in her. So that's how they were able to doubly confirm that he infected her because she had both of those strains in her. 에이즈를 옮긴 사람은 뜻밖에도 치과 의사였습니다. 후에 그는 동성애자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법정에서 간호사들은 에이즈 환자였던 의사가 직접 자신의 구강 상처를 치료했으며 기구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혈액과 타액에 노출되기 쉬운 치과 진료. 과연 우리의 치과는 감염의 안전지대일까?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치과 진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의자에 앉는 순간 눈을 감은 채 치료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지금 그들을 치료하고 있는 치과 기구들이 끔찍한 세균을 옮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 몇 달간 저희 PD수첩에는 치과 진료 후에 질병에 감염된 것 같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확실하게 치과에서 감염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치과에서 그런 감염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위생이 허술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가 국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했고 좀 더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취재에 나섰습니다. 두 달간의 취재 결과 PD수첩은 그동안 환자들에게는 감춰져 온 위험천만한 비밀이 치과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과 진료 시 환자에서 의사, 다시 의사에서 환자로의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해 취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마스크와 장갑 착용입니다. 그런데 실제 대다수 치과들은 이 최소한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내 A치과. 진료실의 의사는 가운도 입지 않은 채 진료를 하고 의사 간호사 모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맨손 진료는 기본. 한 술 더 떠 의사는 진료하다 말고 담배를 피우러 갑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까진 좋은데 곧장 환자 곁으로 오는 의사. 씻지도 않은 손을 다시 환자 입에 가져갑니다.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계산을 하고 그 손으로 다시 진료를 계속합니다. 왜 마스크와 장갑 착용을 안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도 의사인데 저 환자들 온갖 병이 다 있을 수 모르잖아요. 그죠? 나도 방을 처치해요. 환자 한 명 걸려가서 죽고. 네? 그거는 저희가 지켜본 결과로 아닌 걸로. 아니 진짜. 그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결백증이나 너무 위생만 따졌어요. 그것도 경대요. 인테리어 번듯하고 시설 좋은 치과도 별반 나을 게 없었습니다.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세 명의 환자를 순회하듯이 진료를 보는 의사. 그 사이 한 번도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보다가 이 환자보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현실이요. 환자 한 분을 끝나고 다른 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글로벌 끼고 있으면은 이 환자 보고서 환자 장갑 벗고 또 저희가 또 장갑 끼고 벗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취재진이 방문한 치과 대부분이 맨손으로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와 환자 사이 손이라도 깨끗이 씻어주면 좋은데 그것마저 생략하고 환자를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쩌다 장갑을 끼는 의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환자와 환자 사이에 장갑을 갈아 끼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었습니다. 결국 의사 자신의 보호에만 신경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간호사들이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거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러, 핀셋, 익스플로러, 탐침기. 이 네 가지는 치과 진료의 기본 기구로 멸균 소독은 필수입니다. 멸균 소독을 한 기구는 일단 소독 후에 보관되어야 하고 진료 직전에 개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독 후는 고사하고 제대로 청소조차 안 된 테이블 위에 트레이조차 없이 기구들이 방치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진료가 끝나면 무조건 수거해 소독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부는 그대로 다음 환자에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기구가 있어요. 그것만 소독이 돼요. 웃긴 거는 소독을 한 다음에 그냥 손으로 만져서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더 웃긴 거는 그 비구 자체가 4개라고 있거든요. 화장실, 미러, 컨셉이 있고 4개를 있는데 4개를 딱 소독을 하면서 그 놓는 트레이 곳에는 소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취재진을 더 당황스럽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입안에 침과 혈액, 치아 파편 같은 오물을 빨아들이는 기구 석션.
환자 입속에 넣는 부분은 석션 팁으로 일회용을 쓰는 것이 보통인데 쓴 것을 또 쓴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석션 팁이라고 있어요. 네, 석션 팁이요. 네. 그것을 이제 그 요즘은 일회용도 많이 써요. 일회용을 쓰고 그런데 일회용 쓰는 건 좋아. 그럼 일회용 쓰면 한 사람만 써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한 열 군데 들어가서 딱 지켜봐요. 그냥. 다른 사람의 입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취재진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환자가 끝나고 나갔는데도 석션 팁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환자 입에 그대로 다시 들어갑니다. 석션도 이제 이렇게 뭐 이게 뭐 공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안 좋으면 갈고 그러거든요. 매번 가시진 않나요? 예, 그건 계속 환자마다 갈진 않아요. 이런 당황스러운 광경은 몇몇 치과에서 계속 목격되었습니다.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 석션 팁을 갈지 않고 다음 환자에게 다시 사용하는 것은 세균을 옮기는 지름길입니다. 간호사에게 왜 석션 팁을 갈지 않고 쓰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최근 치과의 필수 제품으로 떠오른 구강 촬영 시스템. 그런데 손님들에게 인기가 좋은 이 기구 또한 소독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 기구는 입속에 특수 카메라를 집어넣어 치아 상태를 촬영하는 기구입니다. 모니터와 연결이 돼 있어 실시간으로 자신의 치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에 넣었던 카메라를 소독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촬영이 끝나면 닦지도 않은 채 걸어두고 다시 다음 환자의 입에 넣기를 반복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칫솔은 같이 쓰지 않는데 남의 입에 들어갔던 기구들을 내 입에 넣어야 한다니 매우 불쾌하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문제는 이런 상황이 극히 일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광범위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치아 절삭기인 핸드피스라는 기구입니다. 이 핸드피스 앞에 있는 이 뾰족한 기구, 이것을 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으로 충치도 치료하고 보철도 하고 많은 것을 합니다. 따라서 이 버 끝에는 피와 타액, 그리고 그 속의 세균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버조차도 제대로 소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치과 진료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핸드피스. 그만큼 거의 모든 진료에 이 핸드피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핸드피스 끝에 달려있는 버입니다. 치아를 절삭하는 송곳 모양의 버는 핸드피스 몸체와 분리가 가능하고 진료 목적에 따라 바꿔 끼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버는 치아나 잇몸에 직접 닿기 때문에 반드시 멸균 소독을 해줘야 함에도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바는 진짜 내가 본 문제야. 멸균 소독된 곳에 보관되어야 할 버가 진료 테이블 위에 노출된 채 꽂혀 있는 것은 다반사. 위생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버를 골라 핸드피스에 끼우는가 하면 진료 후 당연히 분리돼 소독실로 가야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핸드피스에 그대로 꽂은 채 다음 환자를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치과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는 기구, 버와 핸드피스의 위생 상태는 어떨까? 치과에서 사용 중이던 핸드피스 석점을 수거해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촬영한 사진을 들고 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의 루이스 박사를 찾았습니다. 루이스 박사에게 현미경 사진의 판독을 부탁했습니다. 사진을 보던 그가 순간 뭔가 특이한 것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Bacterial cells apparently it is divided, so it's growing or multiplying here. Now, this material containing these bacteria are sucked up inside of the drill. And if the drill is not heat sterilized, or where the heat penetrates inside where this material is and kills it, then this material, some of it, will undoubtedly come out of the drill when the drill is used on the next patient. 엄청난 수의 세균, 더구나 세균이 그 안에서 번식까지 하고 있다는 버와 핸드피스의 충격적인 실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치과들이 버와 핸드피스의 소독에는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그나마 몇몇 치과에서 사용한 버를 알코올솜으로 닦은 후 버 꽂이에 다시 꽂아두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버를 같은 경우는 치료하는 환자나 그 치료하는 환자 버는 따로 보관해놨다가 그날 저녁에 내분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좀 얇은 버를 닦고 그냥 꽂아놓는 그렇다면 알코올솜의 소독 효과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서울대 치대 구강미생물학과의 협조를 받아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치과에서 발견되는 균 가운데 대표적 균이라고 할 수 있는 황색 포도상 구균과 농농균을 배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균을 핸드피스 버에 묻혀 오염을 시켰습니다. 그런 연후에 세균에 오염된 버를 치과에서 흔히 하는 식으로 알코올솜으로 닦았습니다. 24시간 이후 다시 버의 상태를 관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고온 밀군 처리된 버의 경우 돼지 용액이 투명했지만 알코올솜으로 닦은 버의 경우 돼지 용액이 혼탁했습니다. 세균은 그 파티클 입자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세균이 많이 자랐을 때는 이렇게 불투명하게 뿌옇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결핵균은 대표적으로 잘 죽지 않는 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결핵 환자가 많은 이런 나라에서는 결핵균은 아주 위험하죠. 알코올로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멸균해야 됩니다. 그동안 알코올 솜으로만 닦아도 소독이 된다고 알고 있었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알코올 솜은 약간의 살균만 할 뿐이지 모든 균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입안에 들어가는 기구, 특히 치아나 잇몸과 직접 닿는 이 버 같은 기구는 반드시 세척 후에 이런 고압 멸균기로 소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핸드피스 버보다 더 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기구도 있었습니다. 충치나 보철 치료를 받을 경우 거쳐가야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파일이라는 나사 모양의 철심으로 하는 신경 치료가 그것입니다.
파일을 치아 깊숙이 넣어 돌려 염증 치료하거나 신경을 제거하는 신경 치료는 손이 많이 가고 까다로운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 치료에 굵기와 길이가 다른 여러 개의 파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신경 치료는 치아 가장 깊숙한 신경과 혈관 부분에 적용하는 치료로 동맥과도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에 사용되는 파일은 반드시 멸균 소독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 역시 제대로 소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파일이라고 소독 환자가 많으면 그냥 치료한다 보고 알고 싶으면 닦아놓고 그냥 닦고잖아요. 거기 안에서 피도 나오는데 원래 일회용으로 나오는 파일의 가격은 개당 1,200원 정도. 멸균 소독해서 재사용할 수 있지만 그 경우 잘 부러지기 때문에 알코올 솜으로 닦고 마는 치과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염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뿌리 근방 내에 있는 그 세균 수를 줄이는 게 신경쓰이거든요. 네. 세균을 많이 없애는 그렇죠. 게. 네. 그게 원래 세균이 많은 근관이었는데 그거를 치료한 파일을 소독을 하지 않고 다른 환자한테 쓰면 그 세균이 그대로 그 환자한테 이제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지난해 성혜경 씨는 파일로 신경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그만하게 있죠. 이렇게 어떻게 하든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가 이렇게 꼽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파일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이런 파일을 이겁니다. 바로 이게. 난 정말 이걸 소독 안 하려고. 신경 치료 후 염증이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하는 성 씨. 반년 이상 통증으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그녀는 급기야 아랫니를 6개씩이나 뽑아야 했습니다. 치과 치료 이전에 엑스레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염증이 이후 심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염증의 원인이 파일에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전혀 소독 안 하죠. 스펀지에 꽂아놔 그대로 쓰죠. 아, 어땠다고요? 스펀지예요. 네. 거기 가면요. 네. 이 스펀지가 있습니다. 네. 스펀지 파일을 딱딱딱 이렇게 꽂아놔요. 그걸 그대로 딱 씁니다. 제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지난 1월 급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서 씨. 지난해 한 달 이상 치과 진료를 받았던 남편은 이후 감기 증세를 호소하다 두 달 뒤 종합병원에서 심내막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급히 심장 수술을 결정했지만 균이 뇌로 전이돼 결국 남편은 뇌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식욕이 떨어졌어요. 밥맛이 맛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몸무게가 줄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식은땀이 좀 흐른다고 하고 그 후에 열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감기 증상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치과에서 받은 것은 신경치료였습니다. 신경치료. 그리고 석 달 뒤 그는 40살 아까운 생을 마감했습니다. 남편의 허망한 죽음. 그로 인해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서 씨. 세균 감염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98년 미국 심장학회는 치과 치료가 세균 감염에 의한 심내막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 환자에서 쓴 파일을 그대로 쓴다면요, 이거는 분명하고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세균 감염의 가능성 중에 배제시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치과 치료에서 사용하는 물입니다. 핸드피스나 스케일링할 때 사용되는 스케일러는 물이 분사되도록 돼 있어 치료 시 발생하는 혈액이나 이물질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치과 용수는 소독이 제대로 되고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물의 상태는 많이 아니었습니다. 용수를 전달하는 노즐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핸드피스 노즐에서 채취한 물입니다. 일명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물대와 그 안에 사는 세균들로 물은 심하게 오염돼 있었습니다.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유명 치과의 물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치과 용수 1cc당 세균이 만에서 10만 마리까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먹는 물 기준인 100마리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치과에서는 물을 받아갖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너무 정체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서 세균이 도시체에 번식하거나 증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가는 관을 통해서 물들이 나오지만은 그 물에 세균이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더구나 치과 용수는 치료 시 발생되는 고속 회전으로 분사 반경이 매우 넓습니다. 미국의 한 감염 방지 재단에서 붉은 물감을 침이라고 가정하고 혈액, 침이 섞인 물의 분사 반경을 실험했습니다. 치과 용수의 소독을 소홀히 할 경우 그만큼 감염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5년 미국 한 치과의사가 치과 용수에 서식하던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돼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99년에는 치과 용수로 인해 뇌농양이 발생한 환자가 치과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병원의 도움을 받아 수관 소독을 어떻게 하는지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치과 가운데 수관 소독을 제대로 하는 병원은 아직 일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원인 모를 염증의 진짜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과는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문제 때문에 일반 병 의원들은 항생제 사용을 자제하는 반면 유독 치과만은 항생제 처방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사실은 감염 방지에 대한 어떤 철저하지 않은 것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정말로 완벽하게 물론 우리가 앞으로는 보장 못하지만 그렇게 깨끗하게 다 됐다 그러면은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날에 뭐 이렇게 감염이 됐을 때 처방 들어가도 되니까. 근데 지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느 병원이든지 입 뽑거나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약 처방이 그냥 루틴하게 나갈 겁니다. 성인들 발치 나가면 아마 3일치 아마 고정적으로 아마 나갈 걸로 예상되는데요. 물론 세균성 감염은 조기에 알맞은 항생제를 처방하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항생제로 치료가 되지 않는 에이즈나 B형, C형 간염 같은 것입니다.
이 질병들은 모두 피를 통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출혈이 동반되는 치과 진료의 경우 감염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치과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것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낸 것은 피해자 자신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킴벌리라는 당시 18세 여학생. 그녀는 결국 발병 2년 뒤인 91년 사망했습니다. That was at She was beautiful. Her press conference when she announced to the world. 에이즈 치과 감염 사건은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컸다고 합니다. Yeah, that was Dr. Acker. Well, very shocked, obviously, because we never expected it, and then when we suspected that, and then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the dentist's office. I mean, we're totally angry.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은 후 에이즈에 감염된 킴벌리는 마침내 에이즈 감염자였던 치과 의사에게 옮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nd when the results of the DNA testing came back, they were surprised because guess what? It linked her. Her virus was the same as his. Then they concluded that she got infected from him.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자는 킴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다섯 명이 확인되었습니다. I did nothing wrong yet. I'm being made to suffer like this. Cleaning a tooth pulled, a cavity filled. I had no idea, you know, what was going on. It's just a regular dental visit. 치과 간호사들은 법정에서 에이즈 환자에 있던 의사 데이비드 에크가 치과 기구로 자신의 입에 난 상처를 치료했으며 이후 제대로 기구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언했습니다. The dentist's office was right here. 10수년이 지났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내 제작진에게 문제의 치과를 안내했습니다. In fact, I don't let my husband even drive around here. I try to avoid this as much as I can. The only reason why I'm here now is so that people are aware, so other families and other children don't have to go through what we went through. 킴벌리 사건으로 가장 주목받은 치과 기구는 핸드피스였습니다. 핸드피스는 사용 빈도가 가장 높으면서 동시에 혈액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높은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문제점이 그리고 근무를 고속 분사를 하게 돼 있고 또 마찬가지로 그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 고압 공기가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조작을 하다가 이제 중단을 할 경우에 어떤 그 핸드피스 내부로 어떤 음압이 발생을 해서 환자 구강에 있던 타액 같은 그런 체액들이 핸드피스로 역류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터빈을 이용해 고속 회전을 하게 돼 있는 핸드피스는 회전을 멈추게 되는 순간 역류 현상이 발생해 구강 내 혈액이나 노폐물들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핸드피스 내부로 빨려간 물질들은 소독되지 않은 채 핸드피스 내부에 있다가 다음 환자에게 그대로 분사되는 것입니다. 당시 핸드피스의 이런 문제점을 밝혀낸 당사자인 루이스 박사는 제작진에게 간단한 실험으로 이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핸드피스로 치료를 할 때 혈액에 노출되는 상황을 구강 모형과 인공치아로 재현한 후 조작을 멈추고 치과에서 하듯이 알코올 솜으로 부어 부분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런 다음 핸드피스를 분리해 보았습니다. 터빈을 비롯해 핸드피스 내부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핸드피스를 소독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다음 환자에게 이 혈액이 그대로 분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핸드피스와 같은 원리로 작동되는 치아 윤택기.
스케일링 할 때 사용되는 이 기구로 같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작동을 멈춘 후 이번에는 씻는 과정을 추가하고 알코올 솜으로 닦았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조작을 해보았습니다. 잠시 후 내부로 역류되었던 혈액이 분사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핸드피스에 역류된 혈액이 에이즈 감염자의 혈액이라면 에이즈 바이러스는 얼마 동안 생존이 가능할까? 루이스 박사는 놀랄만한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tudies that we did, where we actually cultured the virus out of lubricant and blood from AIDS patients that had been mixed together and treated with disinfectant, that material remained infectious for approximately a week, at least a week or longer. 고온 밀균기 안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한 뒤 핸드피스의 소독 과정을 관찰한 화면입니다. 핸드피스 내부에서 피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 환자마다 철저한 밀균을 거친 뒤 사용해야만 혈액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킴벌리 사건 이후 미국 질병관리센터는 핸드피스를 비롯한 모든 치과기구에 소독 규정을 명시했고 모든 주에서 이를 법제화했습니다. It raised the awareness of dentists across the U.S. at the time, and a number of changes were made to infection control practices. It was more people paid a lot more attention to what we were already recommending, and making sure all instruments were sterilized, and they began sterilizing dental handpieces routinely between every patient. 제작진은 미국 애틀랜타 외곽에 있는 한 치과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진료실이 각각의 방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니터 같은 첨단 장비는 없었지만 소독 상태만큼은 국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돼 있었습니다. 마침 충치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가 있어서 동의하에 진료 후 어떻게 소독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핸드피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환자의 진료가 끝나면 일단 의료진이 만졌던 전동 손잡이용 비닐과 의자를 씌웠던 비닐을 제거합니다. 핸드피스는 분리돼 다른 기구들과 같이 무조건 소독실로 향하게 됩니다. 핸드피스는 일단 솔로 닦아 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소독포에 넣어 고온 고압 밀균기로 들어갑니다. 매 환자마다 이런 식으로 소독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모든 환자마다 철저하게 소독을 하려면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Well, it costs a little bit more. But comparing that to the cost of not doing it, it's no cost at all. What if you didn't use that? There's no cost if you don't use it. Well, would be the sacrificing the health of the people. Yes. That would be the, that, and that would be a huge cost. 치과에서의 에이즈 감염 사건으로 달라진 미국. 그렇다면 국내 치과의 경우 핸드피스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제작진이 방문한 거의 모든 치과에서 핸드피스를 소독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 환자에 대한 진료가 끝나도 핸드피스 자체는 그대로 그리에 걸린 채 다음 환자를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루마리 화장지로
핸드피스 표면을 닦는 장면도 목격되었습니다. 알코올 솜으로 핸드피스 표면을 닦고 거리에 그대로 걸어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감염될 가능성은 이렇게 주는데 핸드피스는 그냥 한 번 한 다음에 뭐 알코올 스펀지로 닦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매 환자마다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어느 치과든 다 그래요. 핸드피스 같은 경우에 소독을 하긴 하나요? 하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일을 하시면서? 네. 못 닦으면 걸리는 거예요.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 에이즈 환자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 안 할 수밖에. 큰병원에 갈 여력도 못 했었고요. 그래서 이따가 다른 병원에 가서 이 질병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진료를 받았죠. 이빨을 뽑았죠. 그 사람 이름 때? 예예, 사람 이름 뽑았죠. 이 좌측 안에 아인이 예예, 아프지 않고. 에이즈 환자의 경우 지정종합병원을 이용해야 하지만 많게는 몇 개월까지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치과를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아니, 밝히지 않고 진료를 받는 경우가 더 많죠. 예예. 예.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않죠. 예. 처음부터 진료 거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니까. 굉장히 민감한. 물론 에이즈 바이러스는 멸균만 철저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에이즈 환자 김 씨가 숨기고 진료를 받은 데는 소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는 소독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뭐 특별하게 뭐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독 정도가 아니어도 감염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국내의 경우 에이즈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B형, C형 간염입니다. 작년 안에 간염으로 치료받은 환자만 30만 명. 보균자까지 따지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좀 그래요. 그 B형 간염 보균자나 B형 간염자들 오면 코스만자들 계속 그걸로 합니다. 그거 밝혔다 해서 나가면 한 명 한 명 그냥 뭐 글로기만 뿌리고 막 끼고 라떼스 그걸로 끼고 루이스 박사 역시 간염의 위험성을 에이즈보다 더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Risk of infection with hepatitis B is approximately 10 to 100 times higher than for HIV because the reason for that is the concentration of the virus in the blood is much higher for hepatitis B than HIV. And the virus is much more stable outside the body. 저희들은 지금 치과가 모든 감염 질환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감염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치과 기구는 반드시 열 소독으로 멸균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달간의 취재 기간 동안 저희들은 이 핸드피스를 멸균 소독하는 치과를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미국 치과협회는 91년의 킴벌리 사건 이후에 전면적인 멸균 소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치과계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요? 알았다면 왜 멸균 소독을 소홀히 해온 것일까요? 교차 감염을 예방하는 기본은 환자용 턱받이를 비롯한 유해용품의 사용에 있습니다. 의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들은 매 환자마다 비누로 손을 씻은 후 위생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조제수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치과 의사들이 석션 팁을 비롯한 유래용품 사용에 인색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에서 지금 우리가 보통 병원에 사는 일회용 막 생체 쓰거나 이런 것들이 보상해 준 게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이 전부 전체적으로 병원에 짐을 지우고 하라 그러면 그 양심, 기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과연 일회용품의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 환자 앞에 두르는 특바지부터 알아보았습니다. 이거 말고 또 분사입인데 대부분 분사를 많이 쓰세요. 근데 이거는 한 번 저격해 갖고 그러니까 한 번 더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이거는 많이 쓰시는 분이 있지만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어요. 두 번씩 쓴다는 특바지의 가격은 개당 40원. 마스크는 개당 150원. 그리고 서천팁의 가격은 개당 55원이었습니다. 두번 정도 하시면 한달 정도는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정도 쓰시게 되면 소독.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원가절감한다고 원가를 내리고 기본 기구들을 담는 밀균 소독부의 경우 개당 170원. 한 환자당 들어가는 일회용품의 비용은 600원에서 700원 사이였습니다. 의사들이 밀균 소독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기구는 핸드피스. 개당 33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비교적 고가인 데다 열 소독을 할 경우 30% 정도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입니다. 밀균 소독에 대한 치과협회 측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환자들이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자기가 에이즈 복균자다 무슨 간염 복균자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치과 의사들 자신이 먼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협회 측은 밀균 소독에 대한 문제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비용 문제를 들어 시행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미국에서 그 예가 보니까 대개 환자 한 사람 앞에 이런 키트를 하나씩 이렇게 하는데 소독 비용이 10불로 계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현실에서 보더라도 거의 한 만 원 정도는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러면 30명의 환자를 본다 그러면은 그 30만 원의 소독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의료보험 환자 한 사람 보면은 한 돈만 원 정도 될까 그러는데 소독 비용이 만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 생각에는 이거를 보험공단에서 이거를 건강보험에 넣어가지고 이 소독비를 갖다가 좀 보상을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은 고스란히 이게 치과 치료비로 그냥 또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환자 입장에서 보면 치과 치료는 다른 진료 과목에 비해 비보험 진료가 많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금리 씌우기는 청구비가 15에서 30만 원, 치아 미백은 60에서 100만 원, 틀니는 70에서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아 교정은 200에서 800만 원, 임플란트는 180에서 450만 원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10분의 1에 불과한 중국. 외양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치과의 소독 수준만큼은 우리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장갑과 마스크는 물론 위생모자까지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밀균 소독된 핸드피스는 환자가 보는 앞에서 개봉이 됩니다. 핸드피스 보호 역시 소독대 밀균 보관함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그대로 꽂아져 있던 국내 핸드피스 보호와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입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의 밀균 소독. 이것은 중국 치과에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2005년 3월 중국 위생부는 모든 치과기구의 소독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모든 치과기구의 소독 방식과 기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초안을 만든 베이징대 치과병원의 병원장을 만나 이 규정이 제정되게 된 배경을 들어보았습니다. 2003年的SARS，就是我小结一下，2003年SARS，那么它一个很重要的起到了一个催化剂的作用，所以使整体的这个口腔的诊疗器械，就口腔的这个医院感染管理啊，消毒问题引起了全国的重视。现在应该说呢，大概在全国开展的情况呢，就是大型的医疗机构，正规的医疗机构，应该说100%的都能做到，全部都可以开展。 那么还有一些小型的诊疗机构，主要是一些个体诊所，在开展方面呢，卫生部正在通过各种措施，在进行检查、进行监督、进行规范。 2003년 출몰한 호흡기 전염병 사스가 중국 치과의 소독 문화에 대변혁을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치과의 멸균 소독이 철저한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시행 의지 덕분이었습니다. 但是有一点就是说呢，肯定的哈，当医疗器具消毒不好的时候，会导致一些传染病的发生，这个是肯定的。 위생부와 해당 지자체의 행정부서가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최소 4차례에서 6차례까지 이루어지는 검사는 대부분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데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최고 면허 취소 처분까지 내려진다고 합니다. 基本上，因为现在是这样子的，因为那个人们嘛对这个消毒隔离是很关注的，而且我们国家的宣传呢非常的多。那么大家都知道，如果你要是不换的话，好，你这个地方就是消毒隔离不好。如果他要是只出一这一点点的成本的话，人家都到他这儿来看了，这样市场压就逼迫他必须要走这个程序。我们这100块钱要拿出2块钱去做消毒，或者拿出4块钱去消毒，我认为都是reasonable，都是可行的。 何况还有牙医挣这么多钱，是不是？经济状况比中国应该是牙医的状况应该是不差吧，可以跟人好一些，应该是，因为它发展的时间很长嘛，发展时间很。 국내 치과에 대해서는 과연 소독 규정이 마련돼 있을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매 환자마다 어떻게 감염이나 멸균이나 소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환자가 올 때마다 오실 때마다 예. 이제 그 핸드피스 같은 거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이제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한참 동안 관련 규정을 찾던 정부 관계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법 규정 마련에 회의를 표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네. 그 법에 그 법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네. 세부 사항까지 규정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 보건복지부는 PD수첩에 앞으로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소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근거로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박근식 PD. 어떻습니까? 지금 그 치과의사협회에서는 보험 수가를 올려주지 않으면은 멸균 소독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멸균 소독을 하려면 돈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보험 수가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멸균 소독은 생명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하지 않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사항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멸균 소독을 하지 않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인식이야말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취재를 도와준 전문가들은 많은 의사들이 제대로 된 소독 방법을 모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의사 고시에 감염 예방 과목이 따로 있는 반면 우리는 그 과목 자체가 없습니다. 교육이 인식을 좌우한다고 볼 때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네. 결국 소비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해야 이 문제도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치과에 가시면 이거 소독한 거냐고 한번
한 번쯤 물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치과에서 어느 정도로 감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설사 치과에서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책임은 환자들이 져왔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감염을 막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그 책임은 환자들이 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은 이제 끝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